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 공화당 상원 대표 미치 맥커널이 트럼프 대통령께 두 손을 싹싹 빌며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갔으더래. 트럼프 대통령님 잘못했시오. 미치 맥커널 살려주시라요. 진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사실상 트럼프에게 백기를 들고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미치 맥커널 공화당 대표. 이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CNN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CNN은 맥커널은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미치 맥커널, 또한 미치 맥커널, 반 트럼프의 거두였던 미치 맥커널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죠. 여러분이 미치 맥커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나누어 먹기의 달인이지요. 거의 뭐 딥스테이트 세력은 아니지만 거의 워싱턴 거대한 늪의 괴물. 그래서 이 민주당의 급진 좌파 막수의 민주당과 나누어 먹기로 유명한 한마디로 정치 야바이꾼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치 맥커널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미치 맥커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님 살려주시라요. 제발 무서워 죽겠어요. 살려주시라요. 참, 이 위대한 결과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30년 나가서는 4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온 미치 맥커널, 및 롬니 같은 거대한 공화당의 이 소위 말하는 리노 세력, 무늬만 공화당 정치 야바이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금을 저리게 아예 두 손 두 발 싹 다 들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함. 자, 이 소식은 2월 27일 저스터 뉴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맥커널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미치 맥커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종 승복 선언을 했다. 미 상원 공화당 대표 미치 맥커널은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후보는 당연히 트럼프가 될 것이며 맥커널은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맥커널은 26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나는 지금부터 202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계획에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폭스 뉴스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느냐?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들었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들이 옳다는 것을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는 차기 대권주자 인물이 4명 이상 있고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들에 나는 지지할 확신이 들었다. 야, 그냥 두 손 두 발 꼬랑지까지 싹 다 내렸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폭스뉴스 앵커는 맥커널 당신은 반 트럼프 연합의 선두가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에 맥커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맥커널은 당신은 반 트럼프 연합 전선의 거두 아니었나요? 한마디로 음모론의 정치 야바이꾼 반 트럼프 전선의 선두 두목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에 맥커널은 물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발의에 앞장선 것도 반 트럼프적 정치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 대한 탄핵 성명 발표 후 켄터키 주에서 나에 대한 공화당 대표 사퇴 성명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공화당의 지지율이 78%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 맥커넬이 아니라 공화당 대표로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따르는 수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지지하겠습니다. 자, 뭐 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 용감태길에 뭐 잘못 먹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맥커넬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겠다. 좀 용서해줘라. 나를 좀 이해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폭스뉴스 앵커는 맥커넬의 반성에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코너에 몰린 맥커넬의 최종 항복 선언이라고 말하며 맥커넬의 이러한 반성은 이 트럼프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맥커넬의 이런 반성은 공화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깜짝 놀란 거는 CNN이죠. CNN은 맥커넬은 이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들었습니까? 미치 맥커넬 상원 대표는 지난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왜 이러지요? 맥커넬이 왜 이럽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모든 계획을 따르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탄핵은 무죄이지만 트럼프의 선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탄핵 무죄 발표 후 강하게 트럼프를 몰아세웠던 사람이 바로 맥커넬입니다. 맥커넬이 트럼프 대통령의 순한 양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맥커넬을 향해 어둡고 음침하고 웃지 않는 정치적 해킹 리더라고 부르며 긴 성명에서 맥커넬을 찢어버렸습니다. 맥커넬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정치인 맥커넬이 아니라 공화당 대표로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저는 반성했습니다. CNN은 말합니다. 맥커넬이 트럼프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 수달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 아니겠습니까? 저 거대한 워싱턴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정치적 야바이꾼들의 나누어 먹기, 그게 달인, 거대한 워싱턴 썩은 늪의 늙은 거북이 같은 음침하고 이 소름이 돋도록 웃지 않는 맥커넬, 그 맥커넬의 무릎을 아예 끌켜 앉혔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